일단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또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들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가지 시간인데요.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먼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강남금융센터입니다.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이 보고 계시는 올장 간판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뭐 오늘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이제 또 김병수 PB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저는 현대건설 기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중장비 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비중이 좀 축소가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주가의 조정이 좀 강력 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건설 중장비가 잘 팔렸던 2011년대에 비해 더도 훨씬 더 이제 매출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계약 대수도 상당히 많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이런 중국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이라든지 기타 나라들의 이런 점유율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가 좀 충분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게 됐을 때 또 중장비에 대한 이런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약간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가 또 법안이 진행이 되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뭐 캐터필러라든지 최근에 이런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들로 봤을 때 충분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오늘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헷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현대건설기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병수 PB님께서는 어떤 종목도 이야기해 주실런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오늘 대형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맥스트로 갖고 왔었는데 메타버스는 부모님께서 할 줄 알고 저는 대형 포장을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판지 제조주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골판지 가격을 10%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가피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골판지를 비롯한 이제 상품 포장용 제지 가격이 한 10%가량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골판지 상자를 쓰는 택배, 이런 갈색 상자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백판지라고 표현되는 하얀 종이까지도 아마 가격이 오를 겁니다.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게 되는데 골판지 원지 가격은 이제 1년 동안 50% 이상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판지 상자 제품의 그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이후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골판지 업계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연말에 아마 10%가량의 상승이 있을 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런 화재 이거 이후에도 54% 이상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구에 대해서 뭐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특히 대형 포장이라든지 신품 재질이라든지 이런 재질주와 포장재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연말까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갖고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갈색 이런 택배 상자에 쓰이는 골판지 외에도 백판지라고 표현되는 이런 공산품은 이제 의약품, 화장품 이런 모든 거의 종이 상자로 된 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업계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에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형 포장을 비롯한 골판지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까 유리나 캐스터가 표현해 주셨지만 골판지 값이 금판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 관련주로 대형 포장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15%대 지금 급등을 해서 2,68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